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저희들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에서 모였사오니 한 시명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성삼의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지하게 수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좀 한 5분 미리 시작하는데 이렇게 빠진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잘 정신 바짝 차려서 들을 사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좀 한 5분 있으니까 일수 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지. 비록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 곧 하늘에서 많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들 이 많은 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가 난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지만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큰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다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스라엘이 6천년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히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하네. 우리는 감사할 사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 8장 15절,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의 영을 받아요? 종의 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말고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 하겠다. 어떤 여자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갖다 아빠 아빠 예이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라고 줄여갖고 뭐라고요? 아빠. 어떤 또 목사님도 기도시켜 아버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막 이나자 그냥 아버지인 거 믿으지마. 무슨 아버님이다 아빠다 해들 어떤 목사가 대천에 있는 목사가 와서 대표기도 시켰더니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려야지 아버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 근데 또 여기서는 아바 아버지라니까 아빠라네. 그런 여자들도 있어. 그런 여자 목사.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라 이 말이야.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으리라면서 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야. 아버지다 부려야 되는 거지. 또 아바 아버지라 해서 아빠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오직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하늘에 계신 주기 때문에 가르쳐준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간단하게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불렀다 이 말이야. 따라서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여호와라 불렀다 이 말이야. 여호와 이름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현했을 때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했을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현했을 때는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답니다. 예수. 그래서 구약 때와 신약 때 이름이 달라요 안 달라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종의 영을 받는 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양자 영을 받는 자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지도해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 믿을 사람 마음에 이해가세요? 알아야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현현한 거야. 가시떨기에서. 근데 바로 예수님은 누구 이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실을 맺지만 예수님은 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현현했을 때는 예수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크게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셨는데, 바로 여러분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뭐라고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답니다. 보았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절로 4절 봐봐요. 보았다. 예수님은 나타낸 것이고 나타났다. 보았다.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시작. 그게 여호와께서 상소리 나 말을 해? 상수리에서 불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라. 나타나서 안 나타나세요? 시작. 정오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자 천사가 셋이 와서 하세요? 세 사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그가, 시작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 기다렸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시작 가로되 대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받아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사자, 따라가세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셋이 왔는데 하나는 소동, 두 천사는 소동과 고모라로 가고 하나는 남아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대화. 이해가세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의 마르나무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정오쯤에 그가 장막에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선지라. 셋이 와서야 왔어요. 그렇죠? 그가 여러분들 그들을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고 가로되 내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여 땅에 굽혀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이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문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당신의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고 했고 또 뭐라고 했어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자, 두 사람 갔어요 안 갔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러 가는 이런 불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는 가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앞에 있어요 없어요? 그 앞에 서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22절에 여러분들 바로 말하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말한 같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했다 이 말이에요. 답니다. 천사가 사람으로, 그저 새 천사가 사람 현현해서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스가랴 제사장이 여러분들 마지막 그 요한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침례할 때 누가 상단 우편에 천사가 서 있어 안 서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 두 청년이라고 했죠? 이렇게 사람으로 천사를 현현을 해. 아이고 아멘도 없네. 지금도 사람으로 천사가 현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현현해서 안에서야. 그래서 자꾸를 불러줘 안 불러줘요. 근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를 불러주고 거기서 3층 지하에서 이러면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빼다 준다 이 말이야.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천사는 사람으로 현현합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들 두 천사가 있었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즉 하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 아들이 따라서 하나님 아들이야. 하늘 보좌에 들어갈 때까지 이걸 전체를 맡아서 주관하는 사자가 누구냐? 천사 중에 여호와의 쉽게 말하면 최고 높은 천사가 이 말이야. 가브리엘보다 미가엘보다 무시엘보다 더 높은 천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쉽게 말하면 대통령 밑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 밑에 누가 있어? 우리나라 총리. 대통령이 없으면 누가 가요? 대통령이 죽으면 누가 대통령을 해? 총리가 대행을 하잖아. 그렇듯이 바로 예수 하나님 아들이 저 보좌에 들어갈 때까지 전체를 다 맡아서 주관하던 천사가 누구라? 그다음에 여호와의 사자인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함부로 나타나질 않아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죠? 이 미가엘은 가브엘이는 미가엘이나 가브엘은 여러분들 다니엘에게도 나타나고 에스겔에도 나타나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그냥 천사장이라 해요. 천사장 위에 누가 있다? 따라다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아까 시내산 가시딸기에서 누가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거야. 누가? 모세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직급이 최고 높은 사자가 누구라? 천사 중에 여호와의 사자. 그 이름으로 그가 현현으로 온 거야. 현현. 현현을 해가지고 직접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해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이 율법이든 이 복음이든 여러분들 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읽어보면 잘 보여야 돼.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누가 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대접했죠? 놓친다. 놓. 대접해서 안 했어요. 그냥 안 들어오는 걸 막 뒤로 그냥 끌어당겨서. 근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불근데 그 사후위를 건져내줘 안 건져줘요? 대접을 하니까. 저도 뭐 신비주의라고 해도 좋아요. 저는 천사를 여러 번 만난 사람이야. 누굴 분주하면 넘나. 현현은 천사를 만난 사람이야. 저는 처음 천사를 만난 게 외국에서 만났어요. 외국에서 대만 타이베이에서 만났는데 미국에서 나 중년 목사님이 한국에서 온다고 해서 마중을 나갔어요. 선교사를 딛고. 그때 오토바이를 그냥 그때는 뭐 선교사니까 잠깐 내가 그 안식년 맞이해서 교회 노회장한테 주고 제가 잠깐 선교사로 대만으로 이제 선교 지역을 넓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1년을. 근데 나 충면 목사님이 온다고 해서 나가고 근데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내가 선교사도 오토바이 타고 자가용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역전에 대놓고 리무진을 타고 가서 기다리는 아이 씨. 온다는 중면도는 목사님이 나 중면 목사님이 안 오네? 명단을 보니까 없어. 온다고 해놓고. 바람 맞아서 안 맞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리무진을 또 타고 와서 오토바이 태놓은 데로 가서 끌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거의 걸어가는데 배는 거 못 죽었고 그렇죠. 배도 배고파요. 밥도 굶고 중심도 굶고 다 굶고. 근데 어떤 여자가 여기를 막 나를 쳐. 여기로 여기다 막 여기를 친가 아파요 안 아파요? 보니까 여자가 거지야. 뭐라고요? 아주 누더기 머리가 목욕을 한 20년 안 한 것 같아. 내가 목욕 18년 안 한 여자도 봤거든. 정신병자 진짜 18년 동안을 20살에 정신병증이 돼갖고 38살 용인에 사는 여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목욕을 한 번 안 했어. 머리도 한 번 안 깎았어. 그래갖고 머리가 막 과먹어. 우리 교회 왔는데 냄새가 나였나요?
그다 머리를 막 던 18년을 목욕을 한 번도 안 했어. 정신병자라. 근데 엄마가 그걸 데리고 살았어. 용인 정신병원에 안 집어내놓고 그냥 용인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귀신을 쫓는데요. 하, 냄새가 나서 살 수가? 18년을 안 닦았으니? 욕도 잘하네, 18년이 뭐. 정신병이 돼갖고. 20살에서 38살. 근데 귀신을 쫓아줬더니 엉엉 울고 나갔어. 그리고 목욕하고 깨끗이 닦고. 정신병이 나서. 야, 귀신 나가. 그리고 나가니 용인을 지나가는 내가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데 누가 막 선글라스를 띄고 막 이래. 그래서 어떤 잭시가 섞어서 놓은 줄 알고 가서 가봤더니 차를 똑딱똑딱 세우네, 나 차를. 내 차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구시죠? 어때? 아이, 나 정신병 고쳐는 황자매인데, 목사님 나서 오늘 선 보러 갑니다. 나서가지고 선 보러 가는 거야. 그 시집 갔잖아, 거기. 아, 나. 빨간 옷 입고. 근데, 아비국수 그래서 탁 치길래, 아, 왜 치냐? 그러니 난 중국말을 못하니까. 중국 거지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왜 나를 치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아이, 선생들, 나한테 둘이니까, 선생님들, 나를 식자를 대접을 않겠느냐고 뭐라고요? 어이, 뭐라고? 거지 주제에 뭐야? 대접을 않겠느냐고? 그래, 그래 딱 말씀해 오는 거야. 선교사가, 아이, 저 거지냐, 뭐라고요? 거지가 아니라 잘 봐라, 행동을. 저 여자는, 거지가 식사를 대접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대접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세상에. 너 말을 똑바로 통역, 네가 똑바로 통역 똑바로 해.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어? 식사를 대접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럼 대접해야지. 부중의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럼 가자. 그럼 그 오토바이 타라고 해라. 그래서 오토바이도 3시간 오토바이 전 이제 있는 운전하고 나는 그 여자는 가운데 타고 난 뒤에 탔네. 냄새가 나야 안 나요? 근데 냄새가 나야 할 텐데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거지가 분명히. 그러고 딱 살을 잡았는데 이게 아니야. 이 기감이 이상해. 사람 같으면 살이 물컹물컹 할 거 아니야. 그렇질 않다 이 말이야. 야 이거죠. 그랬더니 또 자기가 오토바이를 또 안 내려는데 요빼 저빼네. 근데 원래 요빼 저빼 요리 가라 조리 가라 그 소리야. 그래서 이제 중국말. 그래서 아 지금 그 식당부 지가 결정이 식당부 뭐라고? 근데 가서 안 내는 데가 보니까 최고 비싼 스테이키 집으로 간 거예요. 타이베이 시내 최고 비싼 스테이키 집으로 가갖고 택시 오네. 들어가지. 그래서 들어가. 들어가는 게 배고파 죽겠는데 막 그냥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손수건을 주니까 근데 더우니까 대만 손수건을 막 닦아 코를 풀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우리가 밥을 같이 먹어서 못 먹어서 그래서 아유 당신 먹으라 그랬더니 아, 또 쉽게 그 집에서 최고존 스테이크를 하나 시켜갖고 먹는 거야. 왜 니들은 안 먹느냐 그래서 아유 대접을 하길 우리만 대접을 한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배고픈데 그러더니 언제 알았느냐 천사 칼질을 할 때요 단 30초도 안 걸려. 다다다다닥 딱 자르더니 집어.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미국서 살아도 고기 자르는데 시간 걸려 안 걸려요? 에? 칼질하는데 30초에 그걸 다 잘라서 딱 각지게 해서 딱딱딱딱 먹더니 코를 막 풀어. 왜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린 창피해가지고 아 그러다가 머리가 좀 쓰쓰게 뭐라고 하냐.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종이군요. 어 그럼 뭐라고요? 옛날 통역 좀 해봐 임마. 그래. 아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종이라고. 응?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온 천사 뭐라고요? 나는 하늘에서 온 천사. 아! 머리가 서야 안 서 이게 머리가 서가 아유 이 머리가 짚어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럼 빨리 가시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저 원산 호텔 쪽까지만 데려 달라 이게. 그래서 나는 아, 무서운 거야. 너 네가 가서 데려 주고 와. 그리고 가갖고 그 여자는 거서 위에서 그 내려주니까 원산 호텔 집이 없어요. 거기 안 간대요. 그냥 사라졌고. 그리고 당신들은 권위 있냐 반드시 중국이 당신을 통해서 복음화가 될 것이다. 무슨 기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역시
제가 중국을 최초로 대한민국 목사로서 1호 목사로 여러분들 특정국가 1호 신청해서 여러분들 1호로 중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삼동무역 대표로 홍콩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저 때는 91년도인데 저게 중국 심천 삼척교회인데 9월 1일 날 그때 수교가 됐어 안 됐어요? 중국과 우리가 수교가 언제 됐어요? 90?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고 중국과 수교가 돼서 마음대로 그때도 함부로 못 가요. 얘는 반드시 안기부 교육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게 가는 거예요. 안기부에서. 근데 교육을 받고 저기를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홍콩의 연합계를 세우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시민권자들을 성경을 보급을 해서 북경 여러분들 북경을 통해서 할빈까지 전체 성경 보급을 우리 미국 선교사를 통해. 근데 얘들이 다 누구야? 북한의 달이야. 100% 북한에서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북한 노동당 소속 애들인데 쟤들이 지금은 다 나이가 먹었죠. 벌써 30년이 금방 2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 국장급으로 장관급으로 있는 그 자제들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줘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했나? 당신은 중국을 복음은 선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이 그런 게 그때 중국이 열려서 안 열렸어요? 89년도인데 열려서 안 열렸어요? 88년 올림픽을 때인데 안 열렸을 때. 근데 나한테 간다 이거예요. 역시 그 해저를 가게 해주셨어. 왜냐하면 가서 이제 중국 가서 심천경찰 여러분들 우리 분선교사 태권도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북경에 들어가서 북경에서 태권도 감독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태권도를 전체 미국 심천경찰이 아니라 경찰이 태권도 교관으로 보내서들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삼적교와 같이 일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복음화가 되는데 중국을 열어서 연변 저 여러분들 연변이라든가 저 알빈이라든가 이쪽은요 우리 여러분들 조선족들은 전체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 선교사들 보내서 홍콩에 우리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다 지원사격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중국이 무너지는 역사가 왜 깨달아서는 그게 그 천사 말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에? 맞았다 이 말이야. 제가 목사로서 1호로 중국의 발을 디뎠다 이 말이야. 이거 기적적인 거야. 지금이야 누구나 나 가지만 그 저때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 저 때는 가면 우리는 안기부 지원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 들어갔어요. 홍콩에서. 그 다음에 저 짝애들이 제 짝애들 또 이렇게 우리를 좋게 후여잖아요. 쫙 깔린다고. 그러면서 가서 심천경찰을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삼작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목사가 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 홍콩을 불러들여서 또 훈련시키고. 여러분들 천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원년 천사를 만나요. 이래요. 아브라함이 만나지 지금도 만날 수 있다. 지금도 만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한번 제가 녹지산에서 비행기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저 유엔총회를 가는데 그 오하이라 공항을 걸쳐서 이렇게 비행기를 하루 끊다 보니까 늦게 해서 비행기 더 갈라서 나온 D-82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 엔진 두 개 뒤에 다는데 녹지산에서 이 비행기가 길에 걸려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길에 걸린가 시동을 꺼버렸어 이 조종사가. 그래갖고 막 떨어지는데 슉 떨어지는데 그때 저도 이제 끝났구나. 애고 보고 다 끝났고 가족도 다 끝났구나. 가족도. 죽는 길이 남들은 막 엄마 아버지 오마이갓 뭐 빡빡 욕으로 난리 났어. 빡킹 막 바뀌어 막 난리 났어. 왜 막 욕으로 나고 막 내려가니까 죽는다고 소리치고. 근데 아이 죽더라도 나는 방언이나 해서 터지면 그냥 방언이나 해서 방언이나 하자 해서 아 그래 쉐르가 나 방언하고 있지. 그랬더니 가운데서 방언을 했더니 나같이 큰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보더니 잉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나 살았구나. 전사가 왔구나. 왜 안 다른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는데 나는 이제 알았어. 가운데서 나한테 잉크를 하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아 현인을 전사가 왔구나. 난 살았구나. 그래서 하더니 빙여시동을 쭉 올라가. 하더니 또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난리 다 오줌 똥 싸고 난리 났지 사람들이. 그죠? 그 떨어 죽는 거예요. 그냥 폭파되는 거예요. 높이 다녀서. 그래서 또 방언기도 했죠. 죽더라도. 근데 이제 그때는 안심이 오는 거야. 전사가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가운데 딱 현언하더니 아까는 이 짝으로 윙크하더니 지금은 안전하다 이거죠. 쫙 또 시동이 올라가요.
그래서 살아났다 이 말이야. 천사는 지금도 이렇게 현현하는 거 믿으셔. 이런 식으로 그때 여러분들 막 이거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다. 아브라함에 나타난 천사는 두 천사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여호와의 사자, 다 여호와의 사자 가장 직급이 높은 천사장보다 높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현현한 거예요. 아 모세에게도 여러분들 신의산 가시떨기에서 불꽃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면 30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40년이 천여매 천사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내 시작. 그 앞절 30절 예, 그렇지. 거기 천사가 40년 전에 가시나무 불꽃 같대 주의 사자 나 거저 35절 시작. 시작. 그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으타카야 그것도 이제 55절 예, 45절 그 앞 시작 45절 시작. 아 아니 35절 35절 읽었고 그 다음에 55절 바쁘니까 시작. 아 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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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전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내신 함께 구하고자 상당히 고교원인데 저 한번 쭉 봐봐요. 그 앞에 30절 네. 여기 주의 사자라는 말이 여기는 안 나왔네. 그러면 어디에서 보여야 돼요? 아, 이따가 찾기로 하고 이따 찾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예? 여러분들 이 장막문 앞에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당해서 어떻게 인사했다 해서 온 건데 나의 종을 지밀 떠나가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발을 씻고 여기서 유하소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떠나고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뭐 읽어봐 장세기자 여러분 19장 1절에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이 모세의 것도 이제 찾아드릴게요. 주력께서 시작. 크게 시작. 날이 저물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노치 소돔문 앞에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을 들어와 발을 씻고 주를 섬기고 일찍이 나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거리에서 뭐야 야경하리라. 시작. 노치 어떻게 했어요? 간청하여 그제야 둘이 그 집으로 들어가 온지라. 시작. 노치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은지라. 자 먹어야 안 먹어요? 천사가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천사가 밥을 먹느냐고 그런 사람. 천사는 여전히 아브라함 앞에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사자가 누굽니까? 22장 보세요. 22장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여호와 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시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와 안장을 지우고 두 허사완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지시한 것으로 가더니 시작. 제 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빛이 지나가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두 번째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을 이 동행하더니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가. 자, 물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시작. 하나님이 그의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엮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놓고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시작. 여기 이제 등장하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시작. 여호와의 이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경외한 줄 아노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해야 하네요. 그래서 이 11절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시작.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를 내 손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요 천사요. 천사죠.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안다 이 말이야. 시내산 가시떨기에서 누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게 모세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오해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 모세 예 제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스테반 이런 설교로니까 모세 무독죄를 돌로 찍어 죽이는 거라 이런 거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구약 성경이다 열리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이건 엄청난 여러분들 이 성경 풀어나가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 맥을 짚는데 여러분들 엄청난 실타리가 엉켜 있는 겁니다. 이거를 풀으려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 잘 알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20장의 9일에 아브라함이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을 내 사랑을 참말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내가 내가 거기에 지시하는 한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 참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절 12절에 아까 읽었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으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참말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서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참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고 15장 15절로 16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르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 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누구라고요? 천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현현한 여호와는 즉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을 받은 자들은 누구요? 천사의 손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여러분들 가라고 한 것처럼 같은 천사인데 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천사 중에 여러분들 여호와의 사자 그것은
여러분들 그 천사가 여호와를 대신하여 옆 사람에 따라서 여호와를 대신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현현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사자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해가세요? 저승사자가 아니라 누구 사자?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라 이 말이야. 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본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오늘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에 보면 여기서 유태인들과 이제 대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 크게 밥 먹었으니까 졸리니까 큰 소리로 읽어야 돼.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시작. 저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랍 아브라함 낳기 있는 분이 있기 전에 있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야. 내가 사랑하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볼 때를 보다가 즐거워했느라고 기뻐했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으나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를 보고자 하다가 그 때를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착각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봤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 때를 봤다고요? 예수의 때를 봤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한번 봐요. 여기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9절로부터 14절 잘 이건 정확히 읽어야 돼요. 이거 성경 공부 잘해야 됩니다. 이게 분석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엉뚱하게 보는 거야.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장막에 있나이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와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었더라.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진지라.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도세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때를 본 겁니다. 이 아들이 답니다. 이삭이 나면 대적의 문을 이삭의 시로부터 대적의 문을 부시는 누가?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때를 아브라함이 본 거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50도 못 됐느냐 아브라함을 봤느냐. 나는 그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느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걸 보려고 나의 때를 보려고 기뻐다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왜 안 해? 이해가 가는지 밥을 먹어서 졸려서 이해가는 바람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바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주는 게 너희로니 아브라함이 나의 기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를 보고자 그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저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착각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봤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4절까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건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거 믿으셔. 그래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서 장막문에서 뭐요? 들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이가 늙었고 여러분들께 사라의 경수도 끊겼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였고 내 주인도 뭐요?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는 것을 어떻게 나으려 하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한이 되어 내가 네게 오면 너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이 아들을 상상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이 가망이 없는 때에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집에 오셨다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날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걸 믿은가 믿으셔야 확증했다 이 말이야. 쉽게 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체험했다는 뜻인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들 참 자녀가 된 것은 인정하고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주장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자기 영혼에 정말 잘됐다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기 육신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나 영혼은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래요? 육신을 위해서 살래요? 둘이가 똑같이 일어나냐? 이제 안나 봐. 자, 옆 사람한테 영혼을 위해서 삽시다. 육신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영적으로 살 사람 마음에. 그래서 구약대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섬긴 겁니다. 신약대는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까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기 위해서 믿는 거 믿으셔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옆 사람에 대한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야.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왜? 영이 지워질 영벌을 받고.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 계명도 지키고 그 말씀도 듣는 거 믿으시오. 옆 사람아 내 영혼을 사랑하자. 옆 사람의 악수는 내 영혼을 사랑합시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영혼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영혼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 믿으시오. 깨달은 사람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 자기 영혼을 참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나보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로 거듭나야 된다. 답니다. 예수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틀 동안 무덤에 계체 3일에 부활을 우리를 나눠온 거 믿으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이 나눠왔다 이 말이야. 이걸 인정하시라 마음에 내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아서 다시 나눠왔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거야. 나만 흥분하는 것 같아 어떻게? 다 흥분해야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내 영이 이미 죽었었는데 그가 나를 보혈로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했다고요? 예? 보혈로 정말 깨끗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이야. 죄를 깨끗게 다시 낳았다는 말은 위에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다 위에서 거듭났다. 그래서 곧 위에서 영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육신을 땅에서 낳, 이 육신은 땅에서 낳지만 영은 위에서 낳았다. 따라서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들인 거야. 우리 영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에서 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위에서 낳. 땅에 난 자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거듭 위에서 났다 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나눠왔다 이거예요. 개한이 되면 내가 오리라는 말은 봄이 오면 내게 오리라는 뜻입니다. 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봄이 오면 나무에서 싹이 나야 안 나요? 싹이 나듯이 하나님은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 집에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100세 되니까 사라가 배 불러서 안 불러서? 에? 배를 부르더니 애를 낳아서 안 낳았어요. 그럼 애를 낳았다는 건 누가 돌아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 집에 왔다 이 말이야.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누구야? 대적의 문을 부실 자라는 걸 알았어요. 마귀를 심판할 자라는 걸 아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를 탄생시키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 이 말이에요. 낳을 수 없는 걸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전함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깨달으시라 아멘. 깨달으시라 아멘.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셨다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오시겠다는 것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뵐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얻은 아들을 봄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집에 오셨다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라 마음에. 깨달으시라 마음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여러분들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욕을 쫓아오신 분이 아니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정욕대로 났어요. 성령이 대대세요.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에 의해서 났어요? 정욕에 의해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경수도 여자가 끝나서 안 끝났어요. 사라가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 그저 여러분들 그저 씨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낳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능력으로 낳다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한 거 믿으시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낳을 수 없는 걸 낳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 정욕으로 낳은 분이 아니라 따라 이삭이 정욕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도 정욕으로 낳은 게 아니라 뭐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야.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누구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부시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신다 이 말이야.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왜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해가세요? 자 이삭이 정욕으로 나서 약속으로 났어요.
자, 예수님이 무슨 일 없는 정욕으로 나서요 성령님 되셨어요.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욕으로 낳는 분은 여러분들 인류로 죄를 살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황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정욕으로 난 자야. 아무리 마리아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성모일지라도 여러분들 죄가 뭐 천주교가 죄가 없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성모일지라도 그런 여러분들 정욕으로 났어. 답니다. 마리아는 정욕으로 나서 안 났어요. 정욕으로 난 거야. 여러분들 우리 죄를 없애시는 분은 정욕으로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된 거 믿으시오. 아버지하고는 감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한 거야.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누구의? 남자의 씨가 있어서 여러분을 정전한 자가 합쳐서 그러죠? 나아진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분설명이 박대선이 다 똑같아. 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는 거야. 교황도 예? 여러분들 구원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브람과 이삭과 예수님은 여러분 정욕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온전한 장막 조물주라 이 말이야.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시작. 염소에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서 성소에 이해가시나? 여러분들 이 짐승의 피는 피조된 피조물의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의 피 아니라 창조했다.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조물주라 이 말이야. 깨달으시나? 이해가세요? 피조물의 피가 군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조물주의 피가 우리를 사하리라 말씀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분은 정욕으로 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딱 정욕으로 난 분이 아니라. 이삭은 약속으로 낳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 걸 믿으시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한이 되면 내가 내 집에 돌아오리라. 그때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인류에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뵙지 못했지만 여러분 내가 내게 올 때는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에 14절에 말했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아들을 잊기를 여러분들 뭐다고요? 멸망했어요? 열망했어요? 열망!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우리도 솔직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열망해 안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과 손으로 거듭내서 서울시내에서 좀 큰 교회들 한번 하고 싶어서 한 90%. 그래서 우리가 마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마곡에 100만 명이 들어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와요. 왜? 45평 이상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돈 없이 뭐 1,000만 원 수입이 없는 사람은 저 장소에 저 지역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45평 이상이기 때문에. 그럼 1,0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벌든지 1,000만 원을 받아야 한 달에 둘이야. 그럼 1년에 1억 2,000만 원이 순수익이 있는 사람만이 저기 들어와서 살아. 그러면 그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들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들어온다 100만 도시.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교회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열망을 해야 안 해요? 저기 가서 교회 잘 쳐서 왜 안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물과 성령을 거듭내서 하나님이 낳게 만드는 왜 안 해요? 이런 일을 하야게 하세요? 안 하야게 하세요? 그렇듯이 정말 아브람도 자기 집에서 누가 대적의 문을 부시는 자가 탄생될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자기 집을 통해서 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걸 미리 알아서 몰랐어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여러분 믿고 그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들 죽을 줄 알고 바쳤어요? 살 줄 알고 바쳤어요?
근데 사람들 요새 우리 나이 잡수신 목사님들은요 그 이삭 아까운 거 바쳤다고 그래서 아충을 독자가 바쳤어 아까우니 아까운 재산 바치려면 니들도 바쳐라 이렇게 비유. 이거 하나님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누구누구 설교인지 알아? 내가 손은 이름은 안 되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들 60대 70대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이삭 바친 걸 아까운 거 바쳤으니까 니들도 아까운 거? 그 수준뿐이 몰라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에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번 볼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7 여러분 11장 17절 봐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성경을요 아브라함이 이미 여러분들 아까운 거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이삭이. 왜 안 아깝지 않아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자를 드렸습니다. 자,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이가 난다? 이삭이. 에? 이삭을 통해서 네 자녀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번성한다. 약속해서 안 해서요. 그러면 만약에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그럼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고 전지 전능하다니 거짓말하면 하나 빼놓고 못 올 곳이 없는 분이라는데 만약에 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여봤자 도로 안 살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시작. 18절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길 때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자 만약 이삭이 죽어버린다면 바쳐버려 죽여버린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9절에 그래서 이걸 믿고 드리는 거야.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자 이삭을 죽여봤자 다시 살릴 걸 믿는. 왜? 주님이 이삭이 자기 시로로서 바다에 모래알같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서 왜 안 해? 다윗의 시로부터 누가?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다는 걸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은 알아. 그래 죽여봤자 도로 살린다는 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60대, 70대, 50대 목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까운 이삭 바쳤다고 죽들은 풍을 놓고 성경을 제대로 보라 이 말이야. 율법과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실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게 70대 80대 목사님들 뻔뻔 짝구 소리 합니다. 누구야? 아까운 이삭을 바쳤으니 너도 아까운 걸 바쳐라. 저는 여러분의 신학이 그만큼 100년 뒤떨어져 깨달은 사람아, 우리가 여러분 저는 여기 올 때 뭐로 왔느냐? 개혁으로 들은 사람. 내가 하나 뿌라서는 교회를 만들 것 같아. 하나 뿌라서는 신학교를 세울 것 같으면 전 미국에서 이 땅에 안 와요. 전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아프리카, 남미, 여러분 아시아권에 가면 여러분 100만 성회를 하는데 뭘 그래요? 나가 갈 1년에 3번 100만 성회만 해도 300만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 편하게 목회하지 뭐든 돈 3억만 딱 갖다 주면은 그죠 100만 성이 하는데 남미고 이렇게 아프리카고 여기서 돈 써가면 뭐 신경 써가면 뭐가 와서 막 무시당해가면 사람들 비리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래. 근데 저는 여기 개혁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라면서입니다. 동물 따라 바다는 크게 따라서 바다는 동물도 지저구도 기름도 비유도 다 받아야 안 받아요. 찬송가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라네. 저는 그걸 다 수용을 한 사람이에요. 와서 그래서 1년만 여러분이 듣게 되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난 자가 되리라면서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부터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 없이 하나 없이
도구삼아 술에서 막 쓰는 그릇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 개혁적인 측면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개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교단을 세우고 제가 여러분들 교단 나는 여기 와서 만약에 제가 지금 합동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합동측의 서열입니다. 저는 총회장도 출마할 수 있어. 합동측에 교회 하나 개척해갖고 교회 하나 들어가서 갖고 들어가면 총회장 출마하면 당선 그건 따놓은 당사입니다. 왜 내 동기들이 다 지인들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고승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왜 플러스 하나 더 오는 신학교를 못 오르면 거기 들어가면 되지 뭐들 이렇게 고생합니까? 가면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하고 여기 왔다 가서 안 왔다 가서 정 목사님 그게 합동측에 2만 2천 교회 여러분들 직기운동하는 정 목사님 왜 와서 안 와서 졸업식 때 오잖아요. 정 목사님 다 동기들이야. 동기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동기들이야. 다 동기들. 어제도 백성기 목사님 황건영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들 와갖고 밥 사주고 내가 밥 사드렸지만 와서 아이고 다시 합동측에 와서 오면 내가 다 총회장 출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혁으로 와서 할래요. 여러분들 개혁을 건 개혁한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 사람 깨달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맞아야 안 맞아요. 내 얘기에 성경 얘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그럽니다. 도로 살려줄 걸 믿고 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이 공로가 있어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고 그래서 이만큼 끌어올려놨고 무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다 식사 다 드리고 옷 드리고 모셔서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밥도 사드리고 오면 100만 원도 50만 원씩 주어서 내가 보내잖아. 그분들 다 은퇴했는데 이만진 목사님도 그렇고 이봉동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은관 목사님도 그렇고 교단 대표들 그분들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해놨다 이 말이야. 교계를 그분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대에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에 맞게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거 교회 하나로 만족할 것 같으면 난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다섯 번째 큰 교회였어요. 1700교회 중에서 교인들 빵빵했어요. 저는 근데 왜 건너왔어요? 개혁으로 왔어요. 하나 불화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불화서는 신학교가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할렐루야 정말 성경대로에서 성경이 마음껏 우리 쓰는 자들 뭐 떨분지 아멘도 없네. 내가 사람 아멘 그 제가 와서 5년 동안 지금 300명을 만들어냈잖아요. 동역자 300명을 기름분정 220명이라 300명을 이번에 졸업하고 나면 내년에는 이제 한 4,500명 되죠. 근데 또 뭐 이렇게 통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순절 운동할 테니까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또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하면 또 금방 전역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천교만 되고 나면요 천명만 지도자들이 있으면요 한국 강산 뒤집을 수 있어요. 천교회가 모이면 체육관이 꽉 찹니다. 어디를 가도. 왜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전국을 산발적으로 때리면 왜 개혁이 안 되겠어요? 이것을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이번에 내일 모레 여러분들 지금 합동연합집회 90교회가 모이잖아요. 초교파 90교회 다 모이잖아요. 지금 그런 집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깨달 사람 아멘. 거긴 고신측, 침례교, 감리교, 다 있다.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다 들어와. 우린 어차피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받은 거 믿으셔. 어차피 한 무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한 무리가 돼서 올라갈 거야. 우리 정말 바다 같은 사랑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셔. 옆 사람한테 따라합니다. 바다는 동물도 태우도 기저우도 바다들이 안 받아들여요. 바다 강에서 한강에 두르는 똥물 바터요. 바다가 피우 아유 더럽다 피해요. 와라 이거야. 다 받아들여.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가면 물이 바닷물에 싹 먹어서
소금물이 돼서 그렇죠? 다 그 썩어질 건 썩어지고 걸러내니까 바다 파란 바다가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정말 귀한 일꾼이 될 사람 마음에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을 믿고 아들을 여러분들 데리기를 정말 열망했다. 그 약속에 따라 여러분들 정말 다음에 정말 해롬에 정말 지금 다음에 여러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그 가정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들 참 이 하나님의 가정에 오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혈통으로 끊어지면 하나님의 그 가정에 떠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있는 것이 최대의 여러분들 이 혈통이 있는 것이 최대의 임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야기 때문에 드디어 이삭의 여러분들 씨로부터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보다 이삭의 씨로부터 예수님 와서 안 와세요? 만약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와야 못 와야 그 씨로부터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씨로부터 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는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모하는 것을 주님이 그 가정에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충격을 받을 사람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우리 저 강선현 집사님 집에 온다고 하면 오늘 잠이 와요 안 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모레 뭐라고요? 내일 모레 강선영의 집에 내가 12시에 우리 수행원들 다 데리고 그것도 장관 12명? 다 데리고 비서관 다 데리고 수행원 데리고 갈 테니까 집에서 맛있는 것 좀 준비해 놓으셔오면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려가세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하겠어요 기다리겠어요? 아마 밤새 청 청소를 하고 이 막 몸지도 닦고 막 걸레로 닦고 막 대배도 하고 그러죠? 얼마나 분주하게 준비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이렇게 기다린 거 믿으세요? 열망하고 기다린 거예요. 저도요 어떤 집에 가면요 저 온다고 하면요 3일 집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약심방 약속 오잖아요. 그 며칠을 청소를 해요? 3일을 싹 갖다 버리고 막 우상 있는 거 있으면 그 혹시나 그 뭐 그 그림 그렇죠 우상들 뭐 호랑이가 있다든가 뭐요 뭐 인구부부가 있다든가 그렇죠 원앙새가 있다든가 형상들 만들어 싹 버리고 청소하고 막 목사님 오면 그렇죠 하나 눈 이렇게 돌렸을 때 하나 우상이 없을 정도로 청소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해놓고 몸지 하나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침방 갔는데도 그냥 빨래 반스가 반스 여기 걸렸고 저기 걸렸고 그냥 그 몸지가 그런 가정은 반드시 귀신 역사가 정신병자가 나와 그 집에는. 근데 치고 막 한 사람은 그런 깨끗한 집은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야. 벌써 침방 가보면 그 집에 여러분들 얼마만큼 원수들이 역사하는지 딱 눈 한 번만 돌리면 다 알아. 더럽고 지저분한 건 반드시 귀신 역사입니다. 옷 막 어지러 놓고 막 정사 해놓고 막 지저분한 건 정신병자 반드시 나와 그 집에. 그러니까 청결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진돗개 같이 사세요. 진돗개 똥을 아무데나 놓아야 안 놓아요? 똥 놓고 어떻게 해요? 흙으로 반드시 진돗개는 덮어요. 저는 고양이도 물론 그러지만 고양이보다 더 영리한 게 뭐냐 여러분들 진돗개는 그 대신 집에 집 근처에 똥을 놓질 않아요. 적어도 1km 이상 걸어가요. 어디로? 진돗개에서 모가지 매갖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진돗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km 전방에 가서 다 파 똥을 놓기 전에 왜? 판 다음에 놓고 묻고 눌러놓고 와. 무슨 소리야? 진짜 그게 진돗개야. 요매는 갖다 가득 키워봐봐요. 주인을 전혀 불편함을 주질 않아. 근데 똥개는 아무데나 싸놓고 음식도 지저분한 진돗개는 음식 청결하게 먹습니다. 깨끗해 먹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는요
제발 깨끗하게 살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많아요. 비유 설교지만 여러분들 대통령이 온다면 정말 우리가 준비하겠어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왜 여러분들 어려움당한 자를 카터 대통령이 온다고 딱 무전이 왔어. 박정희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무전이 왔어요. 내가 너희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할 준비를 해라 했는데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걸. 야, 더러워서 너희 공항을 안 간다. 내가 오산기지로 간다. 오산기지로 들어왔어요. 해길턱 그것도 영접을 안 했어요. 또 팔군으로 와서 또 영접을 안 놓은 거야. 그래? 또? 그럼 호텔 더러워서 너희들 잡아서 앉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 이사단 본부에서 잠잤어요. 그래도 영접을 안 놓은 거야. 더러워서 앉았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워커힐 방관을 얻었어요. 미국 정보사령관, 정보국에서 얻어서 대통령이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총탄을 맞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통과하셔. 총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시아하고 여러분 한국 정리범은 한 통속인 거야. 네? 그 지시를, 중앙정보가 지시를 받고 있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안 있다 종탄에 간 거야.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네. 그를 잘 영접하고 대적 갈터를 잘 했으면, 여러분들 까꿀로 카타가 전도하고 얼마나 왜 집사냐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네 나라를 도와주고 올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못이야 돼 안 못이야 돼,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건 너를 대접하는 거는 하우야 아멘.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의 종이 올 때 그렇게 주님이 오는 식으로 다 주님이 오는 걸로 알고 청소하고 오는 걸로 알고 딱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해주면 그러면 그분이 기분 좋으면 해줄 거 다 해줘 안 해줘요? 근데 기분 나쁘면 어려움까지 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는 거라 이 말이야. 똑같아 세상도 다 똑같아.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그래서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가 대접을 할 줄, 존경할 줄 알고 모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씀이 좀 약하고 보여도요 저는 그들을 위로 모셔서 여기 강단에 세워드리고 용돈 벌. 지금 은퇴 들어오셔서 지금 그렇죠? 걷기도 힘들어 여기 오르려면.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세계 교회를 세계 교단의 최고 큰 교회들로 하던 공로가 있어. 그래서 저는 용돈 드려. 그럼 사모님들도 꼭 따라와. 그럼 또 나는 돈 줘서 사모님을 또 용돈을 또 줘줘야 할 거 아니야. 목사님보다 사모님을 내 돈 만들어 드려. 그러면 사모님이 좋아하죠. 사모님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어른들 모실 줄 알고 대우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시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또 그분들이 또 우리를 또 안수를 하는 기름 붓는데 우리 그들이 다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성경도 똑같은 걸 믿으시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정말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말한 것 같이 바로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정말 볼 수 정말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오셨다는 증거, 아들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젊은 사람에게 내가 네게 오면 아들이 있으리라고 해봐야 그것은 아무 여러분들 약속이 아닙니다. 다음에다 유일이한테 나 유일아, 다음에 유일아 너 장가 가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그 당연히 종교으로 나지 않나 그래?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요? 100살. 여자는 지금 사라는 뭐가 끊어졌어요? 애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70살에만 모르지만 90대가 됐으니까 이게 나야 안 나야? 그런데 날 수 없는 걸 낳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믿지 않아도 날 수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근데 그러나 형수도 끝난 상태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오리라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잉태하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 사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사라의 배가 서서히 부르기 시작했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야 이거 봐라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예수님이 지나가다 삭개오의 가정에 그렇죠. 삭개오가 막 키가 작은 게 아니야. 삭개오 어떤 사람들 삭개오 키가 작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뽕나무에 올라가 삭개오가 그러면 여러분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워낙 많은 사람들 따라가니까 나무라도 올라가서 에?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열망으로 올라갔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뽕나무가 작지만 미국이나 여러분들 유럽에 가봐요. 가봐요. 뽕나무가 커요 안 커요? 우리나라 참나무보다 더 커요. 뽕나무보다. 그러니까 뽕나무를 올라가서 보니까 주님이 그 중심 열망을 보고 오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얼마나 좋아 안 좋아.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내가 내 자손을 반을 뚝 잘라서 없는 사람 나날이 할래야 거기다 또 만약에 내가 도색한 게 있으면 네 배를 내 갖겠나이다. 얼마나 좋으야. 그렇죠. 봐봐요. 그만큼 그가 열망해서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집까지 걸어서 집 쪽 온다는데 이거는 얘기할 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재산을 반을 여러분 그럴 사람 나와봐. 반을 뚝 잘라서 팔아갖고 웃는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도색한 거 있다면 네 배나 다 갚겠나이다 고백. 이런 열망과 기쁨이 여러분들 삭개오. 그래서 아브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삭개오도 그런 거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되는 이런 삭개오 사건이 나오잖아. 이해가 심하면 이해가 심하면 그 열망을 그렇게 기다렸겠어 안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며 열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부르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기뻐하느라고 아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히브리어로 높은 아버지 곧 큰 아버지라는 말로 조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조상 혈육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방의 애비 따라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도 돼야 한대요. 에? 그래서 우리를 갖다 그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거다. 믿음의 조상. 이해가세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봄이 오면이란 말을 기회가 오면 때가 되면이란 뜻을 사용합니다. 답이다. 봄이 오면. 이 히브리 이런데 이런 히브리인은 봄이 오면이란 또 말을 여러분들 기회가 오면 때가 되면이란 뜻인데 이 여러분들 이것을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예? 차마 이르면 내가 내게로 온다는 말도 봄이 오면 내가 내게 온다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그래서 네 가정을 통해서 내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소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를 기크리워다가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를 바라봤다 이 말이야. 누가? 아브라함이. 이해가시면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언제 와서 몇 년 후에 왔어요? 에? 자, 몇백 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예수님이. 자, 모세. 모세는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왔죠? 2000년 후에. 따라, 2000년 후에. 여러분, 2000년 후에 자기 집에 올 걸 미리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 2000년 후에. 따라, 2000년 후에.
오시는 메시아가 자기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때 때가 되면 바로 누가 그리스도가 탄생이 돼서 인력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애비가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 이해가시면 이해가세요? 그래서 열국의 애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에는 때를 답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내용이 많은데 이때는 여러분들 소망을 답니다. 소망을 주는 봄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봄이 오면 답니다. 봄이 오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야. 그 봄이 오면 다 이 나무들이 죽었다가도 살아나야 안 살아나야. 봄에 오면 다 죽은 것 같죠 나무들이. 근데 봄이 딱 3, 4월만 되면 이게 싹이 나고 봄이 나서 그렇죠 열매가 맺어야 맺어. 이 생명이 돋는다 이거야. 이런 내용을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때 소망을 주는 봄을 의미하고 봄이 오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정말 겨우 내내 죽은 것 같이 나무도 봄이 오면 이러면 싹을 틔우고 입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세 된 아브라함의 육체에도 아들이 태어날 듯이 성경은 봄을 맞이하는 농부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농부. 그래서 나는 아버지는 농부야. 나는 포도나무의 너의 가지다. 왜? 아, 왜? 이 농부의 심정을 성경은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드디어 종말의 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에 정말 눈물을 씻기시고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길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과 같은 환란이 있지만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내 대해서 그 역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을 받아들일 사람 마음에 이런 역경들 이 세상의 역경이 지금 얼마나 막 이제 에볼라가 와가지고 지금 막 에볼라 공포 때문에 세계가 다 유럽이 미국이 지금 난리나 한국도 조금 있으면 들어와 누군간 들어와서 갖고 올 밀 거라 이 말이야. 서울 시내 인구 2천만인데 여기서 한 100명, 200명 퍼져나가 봐. 이건 지금은 의학고 이러면 다 손 들었으니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환란이 아니에요. 의사가 지금 500명이 죽었어. 의사하고 간호원이 500명. 앞으로 몇천 명 죽을 거예요, 의사들이. 아까 의사들 다 도망가게 생겼어. 가고 몰아놓고. 네, 걸렸다면 죽으니까, 만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고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겨울과 같지만 여러분들 애굽 출애굽이라는 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겨울을 같았지만 이삭을 낳음으로써 여러분들 이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소망이시다. 이해가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혼란에 막 고난이 있고 막 병으로 뭐로 정말 혼란 역경 가정 이게 다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 믿으셔. 거기 가는 과정이니까 육신도 아프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가는 과정이야. 과정 새하늘과 새 땅 저 예루살렘 시온성에 들어가리라면서요. 고통도 없고 소름도 없고 염려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핍박 환란 역경이 와도 지금 북한 애들이 다 넘어온다고 난 눈 하나 깠다 가네. 에볼라가 막 밀려온다고 난 눈 하나 깠다 가네. 나 물에 들어가도 두려워 안 할 사람 마음에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지킨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야. 왜 우리가 필요하면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 필요하다면 주님이 나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되느니라.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 받으면 가능한 것 믿으시 마음에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되느니라 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들 승리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까지가 조금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교회는 못 들어가 아이고 힘드네 못 들어가 교회가 그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온 만큼 상금 있고 온 만큼 일한 만큼 면류관 있고 온 만큼 주님 보좌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성도를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
아, 수채 저 벽창호구 얘기, 벽대구 얘기하는 게 나았겠어. 정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오라. 정말 깨달아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 사는 게 괴로운 거고 사는 게 환란이야. 그렇지만 하늘 아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하고 정욕을 초월하여 여러분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거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1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고 했고 여러분들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네 정말 내 앞에 정말 행하여 왔노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우림으로 힘이 번성하리라. 따라다 번성하리라. 번성하고 번성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또 그에게 일러 가르사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열국의 애비가 될지니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네로 열국의 애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정말 알기는 뭐냐면 그때는 낳았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 이스마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을 누구라고요? 이스마일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부를 때 여러분들 낳은 그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낳은 것은 이삭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이스마일은 정욕으로 낳았고 여러분들 이삭은 뭐로 낳으세요? 믿음으로 낳고 약속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이 둘 다 정말 아브로서 조상을 의미하지만 아브라함은 혈육의 조상을 뜻하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열방의 조상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좀 공부해봐서 안 해봤어요? 그냥 아브라함 얘기만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얘기만 그냥 드릴 때 아깐가 바친 게 그만 아주 각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아 옆사람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여긴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 연구기관이에요. 연구하는 기관이다. 신학교는 아무나 여러분 2년 공부 여러분 경영과목 2년 하고 2년 그 방학 빼고 어쩌면 6개월이에요. 6개월 공부하는 거예요. 2년에 그게 다 합쳐가지고 2년 6개월 8개월 뿐이 안 돼요. 그것도 뭐 국경일 빼고 뭐 토요일날 빼고 교수가 오줌 매러 배 아프다고 빼가지고 개뿔이나 여러분들 그들이 공부하는 게 잘해 몇 개 1, 2개월도 공부 못하고 졸업하고 목사 한 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겸손히 배우세요. 옆사람 겸손히 배웁시다.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 금, 토, 일 해갖고 우리가 1년 하지만 방학이 없이 하면 몇 시간이야? 하루에 4시간씩? 52번을 여러분들 8시간 100번을 여러분들 8시간씩 해봐봐요. 얼마요? 우리가 총 몇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이면 50일이니까 154주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몇 시간이야? 에? 100일이면 8시간씩이면 얼마예요? 하루에 4시간 이틀이니까 1000일이네? 그죠? 800이 그죠? 8시간이면 뭐 800시간에다가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또 있잖아 이틀
계산도 못 하나면. 에? 416시간을 우리가 강행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학문도 여러분들, 뭐야? 16시간을 공부하는 학문이 물리학도 없어요, 여러분들. 과학도 없어요. 철학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 잘해야 100시간이야, 100시간. 모든 학문은 100시간에 끝나는 거야. 최고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상 학문은, 철학은, 과학은, 성격이 되면 초등 학문에 불과한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주를 다루고 있고 우주의 바깥에 있는 신들의 하늘을 다루고 신들의 하늘을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 신들의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왜 안 해? 옆 사람한테 그래 참 잘 오셨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게 물리학이다 철학이다 됩니까? 과학이다 의학이다 돼? 의학이 그래 그렇게 발전했는데 왜 에볼라 하나 해결 못해? 왜 에이즈 하나 에어? 왜 암병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대치 못하냐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암병도 고치셔, 에볼라도 고치셔, 에이즈도 고치셔요, 안진병이도 일으키셔요. 근데 다 일어났다고는 안 했어. 다 고쳤다고는 안 했어.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만 고치냐? 다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를 고친다고 그랬어. 열망하고 사모하고 날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고쳤어.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고향에 가서는 소수에게만 안수해. 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나도 우리 고향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서. 지금도 도련님이 목사님이 되셨다며요? 해가고 안수집이달라 예수도 안 믿는데 환장해서 아무도 안 믿어. 그 동네는 믿는 사람 세 집뿐이 안 믿어. 김종필씨나 우리하고 세 집뿐이 안 믿는데 다 줄 서갖고 와서 기도 받는다고 웃어 죽어서 아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요 정말 바로 알아야 돼. 옆 사람한테 바로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바로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버지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런 일반 아버지하고 여러분들 박정희 아버지하고 다르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데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 꼭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열국의 답이다. 열국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삭을 낳으라고 하고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라 이라고 17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큰 조상, 큰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 즉 혈육의 조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혈육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대해 약속했던 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인데 국경을 초월하고 열국을 초월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 혈육에만 여러분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혈통을 초월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여러분들 두 의미의 아버지의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이해가시면.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 낳은 자식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자식이라 이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스마엘 후예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더라도 약속받은 자식이 예? 정말 이러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이스마엘. 지금 10억 인구의 이스마엘인 이스마엘 후예인 이 어디 아랍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그들은 율법 지켜야 안 지켜요? 율법도 지키고 기도해야 안 해요? 하지만 그들은 혈육에 속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모슬림이라 이 말이야.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 후예라 이 말이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예로서 여러분도 이들은 구원이 있는 것이 되시기 바라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도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것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불렀던 거예요, 구약 때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삭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후예에도 율법이 있고 아랍의 지역에서 사람을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재미난 게, 성지순례를 가면 아직 안 간 사람도 갔다 온 사람이 있죠?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이스라엘 한 번만 갔다 왔네. 내년에 우리가 갈게요. 우리 내년에 졸업하는 사람들은 졸업여행을 이스라엘 갑시다. 왜 아멘? 이스라엘 가자니까? 지금서도 돈 못해요. 돈 못해? 안 되면 아들들, 딸들, 며느리, 사위 다 꼬셔가지고, 안 되면 손녀까지, 손자까지도 꼬셔서 손자 용돈이나 뺏어갖고 가. 어디 가려고요? 이스라엘 가서 진짜 이 여기 광경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후예들이 지금 요르단에 성전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뺏어 뺏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 100m 전방까지 통곡의 벽이 있어서 거기를 못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00만 원. 그런데 그런데 둘이가 뭘 가냐? 하나는 이삭 바친 그 성전 이삭 바친 자리라고 순례로 오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 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모하메드가 부활 승천했다는 자리, 여기 바위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 아랍하고 이스라엘 1200만하고 6억 명하고 이렇게 전 지금 붙어가지고 그걸 뺏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유태인들은 막 통곡에 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m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못 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가야 못 가요. 이방인들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이삭 바친 자리라고 막 우리가 가서 막 기도하고, 저기서 온 사람들은 무슬림 6억 명은 아브라함이 모하메드가 부활 승천했다고 막 거기서 막 우리 아주 재미난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아주 재미나.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할아버지는 같아요 안 같아요? 에?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같은데 그렇게 싸움이 나서 지금.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뺏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뺏어요 못 뺏어요? 코앞에 있는데도 성전을 못 뺏어. 그 요르단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뺏기는 날,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이 성전사를 뺏는 날 주님이 제림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뺏겨야 안 뺏겨요? 상대가 그놈들로 6억 명이고 이스라엘은 1200만 분이 안 됐죠, 전 세계다. 이게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 성전 나를 빼들 텐데, 지금까지 내가 볼 때면 뺏으려면 아마 우리 죽기 전에도 못 뺏을 것 같아. 그게 뺏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거야. 근데 뺏길 지점이 없어. 진주가 보이질 않아. 여러분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 모르야 돼. 감사할 사람은 옆 사람한테 우리 모두 제대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후예에게 율법이 있다고, 아브라함 지역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가면 아랍의 사람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무덤을 공동으로 지킨다. 또 이제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까꿀로 가면 또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 아브라함 모인 어디 있어요? 이삭 바친 장소는 그게 성전살이고 성전을 거기다 지었고, 아브라함 모에 가면 아브라함 아랍 사람도 와서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 둘이가 지켜, 또 형제라 뭐라고요?
웃어 죽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마엘 총장총이 있어갖고서는 그 사람들이 가서 막 모이는 같이 지켜 할아버지 모이는 이걸 갖다 종교전쟁이라고 그런 거야. 그게 육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혈육에 속한 자와 이 영에 속한 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도 율법을 지켜 안 지켜? 이스라엘 여러분들 모슬림도 다 율법 지키는 거야. 그래서 묘지도 가지고 지금 둘이가 여러분들 공동으로 지키고 있어요. 어? 다른 곳에는 서로 원수가 대적하지만 아브라함의 무덤에서는 한 뜻대로 여러분들 한 자손처럼 그것을 지키고 놀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막 전쟁 나서 안 났어요? 몇천 명 죽여버렸죠? 포격해서 한 만 명 희생시켰죠? 자기네는 일곱 명 죽고 뭐라고요? 자기네 몇 명? 이스라엘 사람 일곱 명 죽고 거기는 만 명을 갖다 희생시켰다. 막 갖다 퍼부어가지고 원수야. 근데 물매당 가면 아브라함 물매당 가면 둘이가 지키고 있어.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의 믿음을 가졌고 아랍은 사람은 약속받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약속이 멈췄던 아랍 사람도 그 약속 안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음에 대해서 이삭과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사람을 약속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신들의 신앙이 기독교보다 수천 년 앞서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랍 사람 볼 때는 이스라엘은 동생에 불과하다. 따라합니다. 아랍 사람에 보면 이삭은 누구라고요? 동생에 불과하다고 인정을.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 앞에는 뭐야? 주위가 자기네들이 수천 년 먼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버지라 못 부르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요한보다도 세례요한보다 우리는 더 큰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다고 유일히 우리를 소개했다 이 말이야. 잘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래서 비록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으로나 법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람 당시에는 종이 낳은 부인은 낳은 것은 적자 소자의 구별이 없이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 가문에 여러분들 입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열두째 아들 중에서는 종이 낳은 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어서는 이 차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열두 지파가. 그렇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곧 아들은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을 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이삭이 동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는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상속자요 여러분들 자유장갑이 되셔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이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다 이 말이야. 답이다. 약속을 얻은 아들이고 또 뭘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으로 온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삭도 혈통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깨달으시나 마음에.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과 혈통관계는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혈통으로나 정으로 여러분들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으로 된 거라 이거예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삭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약속의 자식이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체의 종용을 따라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또 하갈은 젊은 여자이므로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생리적으로 숙제할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끝쳐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브람도 나이가 늙었고 사라도 단산됐기 때문에 혈통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아까 읽었죠?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사람 아멘. 우리 하늘나라 갈 거 믿을 사람 아멘. 예수의 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 믿으시오 아멘. 또 이런 만큼 상금 줄 것도 믿는 아멘. 또 면류관도 지어줄 걸 믿는 아멘. 정말요? 하나님 성회로도 우리를 보호자 가까이 앉혀줄 걸 믿는 아멘. 믿어야 돼 약속을. 그러니 일을 안 할래요? 이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 정말 안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인간의 정욕이나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중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고 낳았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고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혈통이나 생력이나 정욕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만 된 것이라 이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혹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야. 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이야. 이거 꼭 깨달으라 마음에. 인간의 편에서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계약하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근거한 인간부터 발생하거나 여러분들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갖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유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또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소유하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 바로 이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게 있어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고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조소가 입에 너희를 데려온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일한 만큼 삶을 준다는 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일한 만큼 면류가 준다는 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믿자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일한 만큼 더 일을 더 많이 한 만큼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겠다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서 몸부림치지 않느냐 이거야. 저도요 웬만하면 그냥 피곤하면 그냥 끝냅시다 하고 그냥 미리 가죠. 근데 난 한 번도 시간 안에 끝나본 적이 없어. 죄송하지만 이 시간씩을 해야 돼 하게. 그래 총 416시간을 채워야 그 사람이 일꾼들이라면서요. 그래서 진짜 빛나는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죠. 이해가세요? 그런 학문이 지구상에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없어.
기술을 가도 없어요. 여러분도 과학기술대학원을 가도 100시간 이상 강의 안 들어요. 100시간 이상 듣는 여러분들, 물리학을 해도 우주학을 해도 여러분들 공학을 해도 100시간 이상 안 듣는 그 공학 박사도 철학 박사도 마찬가지, 문학 박사 똑같고, 의학 박사도 여러분 100시간 이상 강의 안 썼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416시간 소화할 사람 하면 그것도 부족해 갖고 두 소가 태세 임질하듯이 요놈 공부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틀어서 컴퓨터를 더 동영상을 통해서 또 한 번 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래서 세 번, 네 번 정도만 이걸 보면 여러분이 그걸 다 세 번, 네 번이면 1000시간, 1200시간 정도만, 에? 1300시간 정도만 소화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이 되리라 했습니다.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도 아마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왜? 성령이 식욕이까지 다.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식욕 정도로? 아, 성령이 나와서 안 나와서요? 이러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일꾼 될 사람 마음에. 그러면 그런 일꾼 만들 위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그냥 네 시간씩 그렇죠 밥 하나도 안 사주는데 오늘 밥도 먹었어. 오늘은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이 세상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진리를 사고 팔지 마라. 이해가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 말씀 순종으로 현대신학교가 다 돈, 지금 왜 신학생들이 안 오는 전에 돈 60만 원씩 받으니까 안 오는 거야. 안 와, 이제 앞으로. 돈 받으면 1차. 신학대학은 이미 인가가 문교부에서 결정돼 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오는 거지. 저 앞으로 신학교 다 미달됩니다. 신학교 다 미달돼. 장신대, 종신대 다 미달돼. 내년서부터 한 2, 3년만 미달됩니다. 안 와, 지원 안 해. 지금 허버드 대학교? 미달. 프린스턴 대학교? 미달. 신학과는 아예 쳐다보지도 두 명, 세 명 뿐이 없어. 허가는 300명 나 있는데 두, 세 명 뿐이 안 와. 똑같아지는 거야. 우리요, 이제 주님이 택한 자를 이 학교로 불러 모으리라면서. 얼때가 죽으럼 내가 지금 불러 모으리라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1년 열심히 한번, 열심히 들을 사람 하면?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예? 고추장인가? 하여튼, 고창이 열심히 듣겠답니다. 우리요. 고추장. 우리 인간의 편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이에 여러분들 계약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계약이 있다고 할까 약속했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는 혈통으로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참 믿음을 정말 여러분들에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대에서 야곱에게 유래를 정하셨기 때문에 에서 후손은 믿음도 박탈된 겁니다. 따라서 에서. 그래서 에서 후에 들은 결론은 여러분들 방황한 모슬렘이 되고 마는 거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택했어요? 에서가 장자요, 야곱이 장자요. 에? 에서가 장자. 내 팥죽 한 것으로 팔아먹어. 그 다음에 뭐까지 팔아먹어요? 축복권까지 팔아먹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암만 장자였어도 주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야곱의 믿음을 열두 아들에게 여러분들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다에게 이어져 드디어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다.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열둘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 믿음을 유다에게 주는 거야. 왜 아멘? 유다 족속에서 누가?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씨로부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믿음의 조상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같은 약속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개통해 놓은 것입니다. 씨가 썩어서 거기서 불이 나고 그러면 싹이 다시 나오게 되었으니 그 나무에 가지에서 똑같은 씨가 태어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마침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 둘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데 여러분들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참 여러분들 예수를 하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1장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믿는 분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낳았다 이거야. 그래서 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11절로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않으냐.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를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를 이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자 누구 이름으로? 내게 주신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이 누구라는 얘기야? 아버지 이름이라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 지켰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나는 세상에 더 있어오나 저희와 있어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문 이름인 거 믿으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에만 우리도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억시키면 하나님이 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방인이라도 잘도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는 또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천대 이르도록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해다 자신의 약속을 언제까지? 천대까지. 시편 여러분들 105편 5절로 10절에 나왔어요. 뭐 그건 뭐 집에 가서 읽어도 돼요. 따라해다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또 26절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들 26절에도 말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성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답니다. 아버지 이름은 누구 분이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했고 신약에는 아버지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2절로 5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읽고서나 마치할 것 같네요. 5장 22절로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를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누구를 공경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야. 근데 아들을 빼고 하나님하고 직접 거래를 하겠다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짜인 거야. 가짜. 아들을 빼고는 아들을 공경하여 아버지를 공경하리라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가 아버지가 있으리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건 가짜.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문선명이가 나오고 박대선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자기네가 중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아버지. 불교도 하나님 불러, 유교도 하나님 불러. 그렇죠? 우리는 아들을 공경할 때 우리 보내신 아버지를,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리라 했습니다. 아들을 우습게 알면 그분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법이 아버지가 먼저야 아들이 먼저야? 왜 대답을 못해? 아버지가 먼저야 아들이 먼저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도 있고, 아들을 공경하여 아버지도 공경.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아들에게 달려있는데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니까 직접 거래한다고?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을 소개해주면 쓱 빼놓고 지가 직접 거래를 하고 온다. 내가 중국에서요. 중국을 제가 최초로, 우리 뭐 유 선생님도 중국 들어가서 이랬다고? 저는요, 중국 최초로 LC 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 LC를 최초로 이런 사람. 제가 삼동무역 대표예요. 삼동무역 대표. 봐요, 기록을 보라 이 말이야. 현대 대우 전체 우리가 다 LC 열어준 거예요. 저다 보니 거의 접근도 못했어요 그들이. 근데 잘 보더라. 우리 아까 얘기하되 삼익 나한테 당한 거예요. 삼익이 걷어놨잖아. 끝나버렸잖아. 삼익 날라갔잖아. 중국 가서 내가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거 나쁜 사람들이 날 많이 알거든 중국에. 근데 소개해달라 소개해 주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 조자영의 아들이에요. 조자영의 아들. 내가 소개해 준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 줄래? 동소병? 에? 조자영 세 3인방의 혁명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선 최고 높은 사람들이야. 지금은 임금 아들들이야. 근데 소개해 주는데 나를 싹 빼고 가서 거래를 했어. 그러니까 걔가, 야 너 이 새끼, 무식한 말이지만 너 이놈, 내 친구를 배신해? 그럼 너도 네가 나를 배신한 거야. 그래갖고 서서히 그 삼위각기 계약을 해서 딱 회사 다 차리게 만들었어. 막 풀로 돌아가는 거야. 나무가 신나서 돈 버는 거 삼위각기. 그러다가 세 아들들이 짠 거야. 세 아들들이 누군지 알겠죠? 3인방 아들들이 다 무역을 하는데 짰어. 중앙당의 지시라고. 오늘서부터 나무값 30배 올려라. 뭐라고요? 얼마 올려? 피아노 만드는 나무값을 30배 올려. 그게 뭔지 알아? 나를 빼고 네가 거래했다 이거야. 내 친구를 배신해. 네 배신 이것을 한번 먹어. 3인각기 부도나서 와버렸지. 3인각기가 사라져. 봐봐요. 이 배신이 얼마나 중산 무서운지 알아요. 대륙적이 따라 대륙 기질, 대륙적인 기질이 있어. 백인들 중국 사람 딱 한 가지 대륙적인. 그럼 대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아주 욕을 모르는 거야. 걔네들은요 자기 배신하면 친구 배신한 거야. 친구를 배신하면 자기를 배신한 거야.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 아들을 공경하지 못하면 아버지도 공경하냐. 아들을 무시하면 아버지도 무시하냐. 요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삼일이 그냥 끝나버렸잖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이걸 교훈으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아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를 92년대 때가 들어간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도 직접 누굴 걸쳐서 오라고요? 아버지한테 오려면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를 말미암고 아버지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는 거라 이 말이야. 슬쩍 아들을 빼놓고 중보자를 빼놓고 지가 하나님을 직접 고려하겠다는 게 문선명이 박태선이거든. 그들은 다 요절나는 거야. 그 밑에 따르는 그들도 다 요절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무는 거야.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진리를 오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너무 많이 갈려준 거죠.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누구 위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주로. 할렐루야. 그분 외에는 우리는 딴 걸 생각을 생각들을 덜덜덜 말아요. 덜덜 뭔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덜덜덜 말아요. 예수 외에는 그래 딴 걸 생각하고 무슨 뭐 지붕기를 생각하고 칼빈을 생각하고 무슨 웨슬렐 지가 웨슬렐 봤어? 칼빈을 봤어?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만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말은 폰의 바람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소리는 이 혼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영에는 안 들어가요. 오직 영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만이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배워야겠어 안 배워야겠어? 에?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금요일 돌아다니면서 딴 목사님 만나고 목요일날까지 풍의하고 슬슬 골프 나가서 나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골프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해. 골프 어디? 나는 이렇게 쳐. 이렇게 치고 그 이렇게만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양짝으로 난 다 치는 사람이야. 그래도 탁탁 넘어가. 이렇게 쳐도 넘어가. 긴지대가 그냥 폼을 잡고 뭐 하나에 뭐 응? 2만 5천 원짜리래 공 하나에. 그러더니 하더니 물로 푹 빠져라. 저거 12,000원짜리 어떡하나. 주소하고 들어가서 주소하고 물에 빠져. 그래서 그래 너 그래 그래 그럼 또 난 그러면 그래 난 저 짝으로 칠게. 저거 쭉 들어가 버리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어쩌다 그냥 친구들 모였으니까 한번 한다고 그게 저는 그런데 상관없어. 가죠. 여기가 더 좋아요. 이해가세요? 여기가 좋다고.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앵무새 마냥 한 소리 또 한 소리 왜 안 해? 그 누구 얘기만? 한 소리 또 하고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딴 거 얘기했다는 건 바람소리 폰의 소리 해봤자 혼으로 들어가고 이성으로 들어가고 감정 교훈이 될지 몰라도 영에는 안 들어가. 영의 꽃이는 심령의 꽃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아브람을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편에서 아브람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아브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안 오고 지금 테레비 보고 있는 이 분수대기들아 와야 영감이 달라. 여기 와야 욕 바가지로 먹네. 바가지로 먹. 와서 듣는 거고 거기서 보는 거 달라요. 다시 들을 때는 한 번 듣고 와서 또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들을 때는 가서 유튜브도 보고 그렇죠?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면 되지만 절대로 들어와서 와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큰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또 동역자가 돼서 얼굴도 이렇게 알고 교제도 하고 해서 합력해서 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리라 믿습니다. 독불 장군이 어디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들어야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야? 마음도 고해하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죠. 응? 동역할 줄 알아야 돼. 합력해 선을 잃을 줄 알아야 돼. 응? 오늘 은혜 안 받은 사람 마음에 오늘 은혜 받은 사람 마음에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래도 우리 이제 맞추는데 그래도 응?
죄삼창은 통성으로 적인 경험 뭐가 있으니까 내일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하겠지만 죄삼창으로 기도하고 우리 저녁에 오늘 특별 신유 집회합니다. 오늘 그저 이번에 좋은 게 뭐냐 이제 유튜브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 사람들 유튜브를 보고 막 이거 보고 사람들 와요 안 와요? 이제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10만 100만 1000만이 넘어가죠. 이제는 이건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로 몰려들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어가면 어찌냐게도 와갖고 한 건 했잖아. 할렐루야. 어찌냐게 목사님이야 목사님 한 건 해버리잖아. 응? 어찌냐게는 목사님이야 그분이 응? 한 건 해버렸잖아. 해결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한 건 할 테니까 한 건 갖고는 안 되겠어. 오늘 저녁에 아주 두 건 해야 할 것 같아 아주.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다들 참여할 사람아 집이 갈 사람 가지 말고 저번 유튜브 오셨어. 유튜브 방송 보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됐어요. 자 기도 한번 주여 삼장 기도하고 저녁에 뵐래요 안 뵐래요? 특별히 다 비에서 오늘 저녁에 큰 역사를 전개. 그리고 내일은 점심 시간에 밥을 우리 김영곤 목사님이 그 신입생 우리 그 건설회사 사장님이 신입생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밥을 낼 근사하게 산다고 하니까 다들 웬만하면 안 가고 좀 먹었으면 좋고서 나가 먹어줘야 그분이 힘날 거 아니야 그러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할 때 자 그리고 한번 특별 기도는 우리가 합천연합성회가 제가 주일날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천연합성회 90교회가 모여서 어떤 초교파로 모여서 성회가 체육관 합천실내체육관에서 있으니까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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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면허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달게 해주시면 이제 약속과 정말 약속의 자식과 저희라면 정말 혈통의 자식과 약속의 자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정말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씨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되어 이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주를 탄생시킬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정말 아브람이 약속을 믿고 아 이삭을 탄생시켜서 또 약속을 믿고 아, 정말 야곱이 정말 장자권을 뺏어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유다에게 신앙을 상속하여 이제 다윗의 씨로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시고 이제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를 나눴다는 것을 우리를 이동안 3일 동안 우리를 하늘에서 나눴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고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녁에 보였고 내일 가급적이면 한 번 더 오셔요. 내일 다 옵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쭉 듣는 게 좋겠어요. 그냥 걸러 듣는 게 낫겠어요. 쭉 들으세요. 쭉. 저도 그래야 저도 기분이 신이 나서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사합니다.